안녕하세요. 스포츠서울닷컴 리포터 김현주입니다. 금주의 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 7일 영화 장고 분노의 추적자를 홍보차 내한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날 디카프리오는 첫인사 안녕하세요와 끝인사 감사합니다를 한국말로 하면서 회견장에 모인 300여 명의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번 영화를 통해 본격적으로 악역에 도전한 디카프리오는 굉장히 어려운 역할이었지만 다른 배우들의 지지가 있어 가능했다며 돈독한 동료애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1일 영화 G.I.조2의 기자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배우 이병헌과 DJ 코트로나, 에드리엔 펠리키, 드웨인 존슨과 존추 감독이 참석했죠. 이날 배우들 중 유일한 홍일점이었던 에드리엔 펠리키는 이병헌의 첫인상과 관련된 질문에 영화 촬영장에서 유일하게 멋진 남자는 아니었다며 짓궂은 장난을 치기도 했지만 매우 자상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며 이병헌에 대한 무한 애정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동안 미모의 글래머러스한 가슴을 의미하는 베이글력. 언제부터인가 풍만한 가슴을 가진 여성을 의미하는 말이 됐는데요. 지난 12일 핫이슈 컴퍼니는 채보미를 제2의 고두림이라며 풍만한 가슴을 한껏 드러낸 비키니 사진을 공개했죠. 두 사람의 사진으로 몸매 대결 구도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고두림과 채보미, 두 베이글녀가 주목을 받는 상황이 흥미롭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는 씁쓸한 면도 있기 때문인데요. 외모가 중요한 세상이라지만 풍만한 가슴만이 집중받는 세태가 그렇습니다. 풍만한 가슴으로 화제가 돼 가수로 데뷔한 고두림과 같은 방식으로 데뷔를 예고한 채보미, 비슷한 길을 가는 두 베이글녀가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큰 가슴만이 아닌 또 다른 매력을 보여줄 준비가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스포츠서울닷컴 리포터 김현주였습니다.